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타임머신 불가능한 거다, 뭐 가능한 거다, 설왕설래 말이 많죠. 근데 사실 타임머신이 있어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은 없지만 순식간에 과거로 우리를 보내버리는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네, 음악이죠. 그 시절 음악을 딱 들으면 그냥 바로 그냥 순식간에 그 시절 그곳에 그 순간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랑했던 브루스 I'd Rather Go Blind라는 곡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곡으로 처음 이 곡을 들었어요. 3대 기타리스트 그러면은 뭐 제프 벡, 지미 페이지, 에릭 크랩턴이냐 아니면 지미 핸드릭스냐 뭐 이거 가지고 가불로 논박 막 뭐 투닥투닥거리고, 그 다음에 세계 3대 보컬리스트 그러면 배드 컴퍼니라는 그룹의 폴 로저스, 레드 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 페이시스의 로드 스튜어트. 그래서 이게 3대 보컬리스트로 70년대 정말 많은 음악 매니어들을 매료시킨 가수입니다. 깊게 안 듣고 그냥 팝송 좀 듣는다. 저희 세대에 그러면 제일 유명한 곡이 세일링이에요. 로드 스튜어트는 특징은 목소리의 독특함이에요. 위스키에 쩔은 듯한 허스키다. 이 허스키 사운드가 로드 스튜어트의 매력인데 그 목소리와 정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72년에 발표됐는데 앨범 이름이 Never a Dull Moment라고, 지루하지 않은 순간, 결코 지루하지 않은 순간 이런 제목인데, 로드 스튜어트가 페이시스를 갖다가 이끌면서 인기가 정말 있었던 시절에 솔로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낸 앨범이에요. 솔로 두 번째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밥 딜런이니 샘 쿡이니 지미 핸드릭스 곡을 갖다가 수록을 했어요. 그때 로드 스튜어트를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울 가수 중에서 제일 대북격에 속하는 가수가 제임스 브라운인데, 제임스 브라운이 로드 스튜어트를 갖다가 평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유일한 최고의 백인 소울 가수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45년생이에요. 내년에 은퇴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앨범 하나 내놓고 전 세계 공연하고 은퇴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78살이죠. 내년이 79살이 되나? 데뷔서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잠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오고 히트곡을 내왔던 위대한 가수입니다. 이거는 뭐 재즈라고 할 수 없고 블루스 중에서도 락에 가까운, 제 의도가 늘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입문자요. 이제 맛을 알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런 맛, 요런 맛, 요런 맛 보시면 더 이렇게 한 발 더 깊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편한 곡으로, 가벼운 곡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I'd Rather Go Blind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근데 이 곡 자체가 대중음악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센 곡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네. 저는 이 버전 들으면서, 이 당시 이제 72년이면 로드 스튜어트가 27살 한창 때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기타에 그냥 시쳇말로 맛이, 아, 이번에도 들으면서 몇 번을 그 앞부분에 기타만 들었는데, 같이 페이시스하고, 롤링스톤스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론 우드의 기타, 와. 그 기타와 로드 스튜어트의 아까 그런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보컬 합쳐지니까 그냥 자기 노래로 만들더군요. 자기 노래로 만들었지. 예. 자기 노래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곡의 오리지널은 제가 롤링스톤즈가 소개한, 그러니까 우리 시대 가장 유명한 500곡 그 소개하면서 제가 에타 제임스의 At Last를 갖다가 소개를 했는데, 그 에타 제임스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에타 제임스가 68년에 발표한 Tell Mama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의 At Last와 또 한 곡이 있어요. B면 첫 곡. 그게 바로 I'd Rather Go Blind예요. 근데 에타 제임스 노래로는 처음에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게 사실은 로드 스튜어트 때문에 알려지고,
그 뒤에 에타 제임스의 시그니처 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타 제임스를 대표하는 두 곡이 있는데 엘레스트는 이제 사랑이 시작됐네 마침내 이렇게 하고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I'd rather go blind는 이건 이제 사랑이 이제 끝났네를 얘기하는 네. 곡이에요. 에타 제임스가 참 대단한 곡 두 곡을 갖고 있는데 이 에타 제임스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뮤지션이 사랑하는 뮤지션 뭐 대중적으로 물론 인기가 있었죠. 아, 위대한 뮤지션이죠. 근데 뮤지션들이 더 추앙하는 뮤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사가 정말 멋있죠 이거. 아. 뭔가가 끝났다고 말했어. 너와 그녀가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어라 얘야라고 말했어. 너와 그 여자가 돌아다니는 걸 봤을 때 난 차라리 눈이 멀고 싶었어. 네가 그, 떠나가는 걸 보느니 그 뒤에 이제 네가 떠나가는 걸 보느니 난 눈이 멀고 싶었어. 가사가 정말 솔직해요. 이 영어로 들으면 더 함축적이고 아, 시야 시시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박 작가님이 로드 스튜어트 곡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를 원곡인 에타 제임스를 주시고 이렇게 두 곡을 연결해서 들으니까 아, 이 가사의 맛은 에타 제임스가 진짜구나. 그러니까 즉 이 가사는 여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가 딴 남자랑 뭐 이렇게 얘기 나눈다고 이렇게 삐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여자가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지. 듯한데 약간 쿨하기도 하고 그 뭔가가 나한테 얘기했어 야 울어 뭐 이런 게 가사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새삼 그러니까 느꼈어요. 과격하지 않은 표현이 근데 그 절망적인 상태와 그 상대방이 아니고 그냥 내 눈이 멀고 싶었어. 내 눈이 눈 감아버리고 싶었어. 아, 네. 그 맛있는 브루스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브루스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런 곡으로 시작을 하면 브루스의 이제 맛을 이렇게 좀 알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충분히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소개시켜드릴 곡이 베스아트 제프에게 이거 참 베스아트라는 가수는 2000년대 여성 브루스 보컬리스트 중에선 가장 막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지명도 높은 브루스 가수 엄청 세죠. 하나요. 목소리 들으면 이건 와 정말 강력해. 강력해요. 와 이렇게 브루스가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그런 브루스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갖다가 막 쳐올리는 브루스가 있거든요. 후자입니다. 후자. 베스 하트는 조 보나마사라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네. 아주 브루스맨 중에서 그 재밌는 캐릭터의 브루스맨. 둘이 같이 2011년에 돈 익스플레인이라는 듀엣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베스 하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데뷔는 일찍 했어요. 90년대 중반에 데뷔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조 보나마사랑 듀엣 앨범을 내면서 확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성 브루스 보컬리스트 그러면 첫 손가락 두 번째 세 번 요 안에서 꼽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제프에게랑 같이 2012년 케네디 어너스 시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공연 공연 예술에서 미국 문화에 기여한 위인들을 뽑아서 상을 주는 거죠. 케네디 센터 공로상이라고 그렇지.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케네디 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2012년에 5명이 수상을 그렇죠. 했어요. 레드 제플린이 수상을 했고 버디 가이, 그러니까 브루스 기타리스트의 보컬리스트이기도 하고 버디 가이가 그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더스틴 호프만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왜 투나잇 쇼 앵커로 너무너무 유명했죠. 미국을 갖다 정말 주물렀던 오프라 윈프리 이전에 제일 위대한 토크쇼 진행자 데이비드 레드맨. 이 트리뷰트 공연이 있었는데 로버트 프렌트 얼굴이 너무 강력해갖고선 기억이 나는데 레드 제플린이랑 같은 시대 인물이 제프 벡이에요. 근데 그쵸. 레드 제플린은 저 수상자로 저기서 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위한 헌정 공연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프 벡이 같은 동년배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3대 기타리스트가 누구야 하고 막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중에 제프 벡이 있거든요. 제프 벡이 무대에 올라서 연주를 해요. 레드 제플린을 위한 연주가 아니에요. 버디 가이를 갖다가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공연을 한 거죠. 베스 하트랑 제프 벡이. 예.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무대가 표제 신고에게 이게 음악 자체는 뭐 호불호가 있겠으나 베스 하트라는
여성 브루스 보컬리스트와 제프 벡의 연주.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던 네. 조합이기 때문에 앨범이 아니고 그 공연을 케네디 센터에서 올렸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게 실황으로 음질도 좋고. 이날 공연에서 레드 제플린에게 헌정한 밴드는 하트가. 하트, 그러니까 네. 하트 짧게 발음해야 돼요. 하트는 길게 해야 되는데 이 하트는 누구냐면 프리투드 맥이랑 완전히 쌍벽을 이루던 여성 보컬리스트가 주가된 자매가 밴드죠. 밴드예요. 네.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갖다가 이 무대에서 불렀는데 이건 곁다리로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그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번째 버전. I'll Let Go Blind는 어떤 의미에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음악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8년에 캐딜락 레코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정말 스토리는 뭐 별로 없는데 비욘세가 정말 노래 잘 네. 부르는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 야, 비욘세가 주연까지 맡아. 이 캐딜락 레코드는 체스 레코드라고 락큰롤이라고 하는 5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락큰롤의 그 씨앗이 된 그런 음악들을 발표했죠. 네. 집중적으로 발표해서 미국 대중음악의 반석을 만든 그런 레코드사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처크베리를 갖다가 발굴해냈어요. 그러니까 처크베리 그러면 락큰롤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그렇죠. 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초기 블루스와 락큰롤, 그러니까 브루스에서 이제 락큰롤이 파생되는데 그 시절의 음악을 이 레코드 회사에서 만들어냈죠. 참 대단한 레코드인데 원래는 체스 레코드사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캐딜락 레코드라고 그러는데 왜 캐딜락 레코드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체스 레코드사 사장이 레나드 체스라고 그러는데 가수가 이름을 얻잖아요. 명성을 얻으면 캐딜락을 한 대씩 선물을 했대. 그래가지고 영화 제목을 체스 레코드라고 안 하고 그냥 캐딜락 레코드라고 붙였다고 그러는 게 있고 링크 건 거는 노래를 위주로 해갖고선 다시 편집해갖고선 올린 클립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애드리언 브로디, 영화 피아니스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주연상을 수상한 그 가수에 이렇게 얍상하게 생긴. 근데 이제 둘이 뭐 이렇게 해서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에타 제임스 역을 맡은 비욘세가 I'd Let Go Blind를 갖다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비욘세 최고의 저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망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1200만 달러를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 보니까 뭐 800만 달러 조금 이렇게 위로 갔대요. 근데 놀랍게도 OST가 1190만 달러인가를 매출을 올렸대요. OST 앨범으로 영화 제작비를 거의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OST는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아이들 레드 고 브라인드를 갖다 들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브루스라는 그런 감성, 브루스의 분위기, 브루스의 맛을 제대로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먼저 저기로 가지 가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아이고 이거 힘드네, 어렵네 이런 느낌 드니까 이렇게 가벼운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으로 아이들 레드 고 브라인드 소개 마치겠습니다.